2018, 2019 문법 문제 좀 정리 1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10번째 쉬어야 될 거, 그죠? 이 자료가 어디 있냐 물어보시면 자료는 그죠? 네이버 밴드 독해에도 가면 이 문제에 관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 보셔서 그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놨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풀어보시고 또 영상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원래 문제가 이거였죠. 그죠? 원래 문제가. 이 상태로 얘가 틀린 문장이다. 그죠? 맞습니다. 빠졌네. 지금 보시면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박준 공식에서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적어주든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and를 적어주든지 그 and를 내가 적기 싫으면 뭐 한다?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지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해서 그런가 착각을 하셔가지고 and와 위치가 동시어로 생각하시는데 동시어면 얘는 틀린 거고요. 요 중에 엔드를 적든지 위치를 쓴지 둘 중에 하나만 그죠? 이렇게 하나만 적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맞죠? 엔드나 위치 중에 하나만 적는 것이 맞는 거다. 그죠?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해보죠. 자, she lay 그죠? 이 lay라는 동사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거짓말하다는 거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됩니다. 거짓말하다는 거죠. 그다음 얘는 뭐가 됩니까? 타동사죠, 그죠? 두다, 놓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자동사로서 눕다,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그녀는 책을 두었다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맞잖냐? 이거 쓴 거니까 그럼 이게 현재잖아요. 현재면 삼인당수 현재에서 S를 붙여야 되죠. 아니면 과거로 레이드를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녀는 침대 위에 과거죠. 이건 과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그죠? 태양은 떠오른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Rise, rose, risen. 얘는 뭡니까? 자동사죠. 근데 raise, raised는 뭡니까? 타동사죠, 그죠? 올리다, 키우다, 도는 모금하다, 그죠? 맞죠? 얘는 뭐다? 상승하다, 오르다, 그죠? 태양이 떠오르는 거니까 자동사 쓴거 맞네요. 바로 전치사 쓰잖아요, 그죠?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타동사, 그죠? 그 조직은, 그죠? 기금을 모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얘쓴 거, 과거 쓴 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맞고, 그죠? 여기는 다 맞는, 이런 식으로. 3단 배달에 좀 주의할 동사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한 눈은 막았다. 우리가 야구하는 것을 막았다. 그죠? Prevent A from ING. 그죠? A from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뭐가 있습니까? Stop. 그죠? 뭐, hinder. 그죠? Inhibit. prohibit. 그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다, 여기서? 그죠? keep이 되는 거죠, keep. keep이라는 동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keep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from을 쓰면 못하게 막다고. 그냥 ing를 쓰면 됩니까? 뭐뭐 하게 유지시키다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심한 눈은, 자, 뭐랄까? 우리가 외출하는 것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폼을 써야 되죠. 심한 눈은 우리가 집안에 머무르게 유지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다? 그 바로 ING 쓰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keep일 때 주의해라. 그죠? 그다음 적절하게 저장되어지면 그거 반대편에 주어. 그죠? 브로콜리죠. 얘가 저장되는 거니까 PP고 꾸며주는 것은 부사. 그죠? 맞는 문장이네. 그죠? 신선하게 머물러 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stay가 몇 형식? 그렇죠.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프레쉬를 썼죠, 그죠? 그리고 그죠? 여기 뭐다?
조금 보살선이니까 여기가 그죠. 여기는 뭐 안 된다? 믿었으면 안 된다. 그죠? 여기 믿었을 때는 여기는 믿었어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 적절하게, 그죠? 그만 받아서 주어. 브로콜리지가 저장되어지는 거니까 안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 요 삽입돼서 여기 올 수도 있죠. 요 부사처리, 분사구문의 부사처리. 앞에 와도 괜찮고, 뒤에 와도 괜찮고, 요 사이에 나와도 되죠.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왔을 때, 그죠?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접속사 if는 그죠? 사용해도 되고, 아니 뜻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 저장하는 신선한, 그죠? 이 다발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야채 같은 다발, 과일 다발들을 보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way가 주어고, is가 동사죠, 그죠? 냉종 보관하는 것이다. 번치가 복수니까 them 쓴 거 맞네요, 그죠? 탁 트여있는 플라스틱 백, 그니까, 구멍을, 입구를 열고, 그 다음에, 베지터블, 그 야채 칸이란, 이 컴파트먼이, 그죠? 칸이, 그죠? 야채 칸에 보관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위치, 그것은, 앞 내용이 되니까 위치죠, 그죠? 콤마가 대표네. 콤마가 넘으니까, 여기 뭐다? 됐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위치. 이것은 뭐다? 준다, 그들에게, 그 야채들에게, 그죠? 야채들에게. 올바른 균형을, 습도와 공기를, 그리고 도와준다, 그죠? 요, 기브가, 그죠? 니은이 되니까, 병렬된 거 맞네요. 보존시켜주도록, 비타민C의 내용물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것은 줍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균형을. 자, 얘기는 뭡니까? 형용사죠. 얘 명사. 그러니까 병렬이 돼야 되는데, 이 형용사, humidity라고 명사를 써야지, 이렇게, 그죠? 형사 쓰면 안 되니까 틀린 거죠. 줍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습도와 공기를. 그리고, 그죠? 도와줍니다. help 뒤에 안 쓰는 게 아니고, to preserve라고 적든지, 아니면 to 빼고냐, preserve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help 동사와 함께, help 동사 뒤에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녀는 도왔다. 준사의 동사죠. 그러니까 to 부정 쓰면 되고 동사의 동사 원서 쓰면 되고 둘 다 맞는 문장인 거죠. 그녀는 도왔다. 방치우는 것을. 이때 원래 to를 이렇게 써주는 게 원칙인데 to를 빼고 그죠? 이래서도 둘 다 맞는 게 되죠. 그리고 help 뒤에 뭐 쓰는 경우 ing를 쓰는 경우 딱 이 경우인데 뭐뭐 하지 않아줬다. cannot help ing 그죠? can't help 그녀는 그 남자를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죠? 이때 ing를 쓰는 거죠. 이때 help 대신에 뭐 죽을 수 있다? avoid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죠. 그죠? cannot avoid ing, can'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 말이죠. 그죠? 됐습니까? 씻지 마라. 브로콜리를 막기 전에 그것을 저장해 돼. 자. 이 storing ing 쓴 게 뭡니까? 이 명령문이니까 앞에 누가 생각되겠죠? you라는 주어가 생각되고 네가 저장하는 거니까 ing 쓴 거 맞죠? 그죠? 왜냐하면 습도는 그 표면에 있는 습도는 그죠? 주어가 뭡니까? 그죠? 습도죠. 단수 명사니까 encourages라고 써야 되겠죠. 틀린 거죠. 그죠? 격려한다. 그죠? 무엇을? 곰팡이의 성장을,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시키니까 일단 격려하다 보다는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촉진시키니까. 그죠? 씻지 마라. 이 말이네요. 그죠? 씻지 마라. 브로콜리를 그것을 저장하기 전에. 왜냐하면은 습도, 그 표면에 있는, 뭡니까? 브로콜리잖아요. 브로콜리 단수잖아요. 그죠? 단수. 단수 되니까. 대열이 아니고, 이츠가 되니까. 대명사 찾기 문제다. 그죠? 씻지 마라. 브로콜리를 뭐 하기 전에. 저장되어지니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쓰는 것이 아니고 ing로 storing이라고 적어야 되니까 이것 틀린 게 되겠네요. 그죠? 반대편의 주어를 본다.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you가 생략된 상태다. 그죠? 나는 확신한다 할 때요. I am convinced. 비동사 쓰고 됩니다. 과거면 I was convinced. 나는 확신되어진 데서 틀린 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I convinced. 한국말로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신하다가 I am convinced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확신했다. 펌프킨 케이크, 호박 케이크를 만드는 거, 프롬 스크래치 처음부터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죠? Even still far out. 그죠? 비교 꾸며주는 거 기억나죠? Even still far out. 그죠? 만들 것보다도, 그죠? ing, ing, 변경된 거 맞네요. 그죠? 상자로부터 가지고 끄집어낸 거, 그죠?
끄집어낸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죠? 냉동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상자에다가 끄집어내서 바로 요리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 말이네, 그죠?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울 거라고. 자, 나는 확실하게 맞았죠, 그죠? 만드는 거, 흐물 케이크를 처음부터. 그러면 ING가 주운데, 그죠? 복수수면 안 되죠. 단수로 워졌어야 되죠, 그죠? 나는 확신한다. 흑이 만드는 것은, 그죠? 이거 과거죠? 미래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시제 일치가 잘못된 거죠, 그죠? 둘 다 틀린 게 되네요, 그죠? 과거가 나오면, 그죠? 과거에 연관된 게 아니죠. 우드렸어야지, 그죠? 네가 찾을 때 너의 혀가 꼬여지는 것은 언제? 네가 설명하려고 한다. 너의 6살짜리 아이에게, 그죠? S 안 썼죠? 뒤에 명사 딸이 왔으니까. 왜 그녀가 갈 수 없는지. 음주 파크에, 그죠? 광고되어졌던 TV에. 그러면 너는 뭐한다? 이해한다. 왜 그녀가 어려워하는지. 자, 이게 뭡니까? 감목적어. 그죠? 그럼 여기 뭐다? 이게 목적보고, 진목적어 쓰면 웨이트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투부정사로 to wait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됩니다. 그죠? 감목적어, 진목적어, 그죠? 자, 그 다음. 왜 못 쓰죠? 시간 부사절이죠. 윌 쓰면 안 되죠, 그죠? 네가 내 자신이 꼬인다, 그죠? 말할 때 설명할 때 너 6살짜리 아이 딸에게, 그죠? 왜 그녀가 갈 수 없는지 의무 좀 파악해, 그죠? 터가 꼬여지는 걸 알았다. 네가 설명하려고 할 때, 그죠? 익스플레인이 뭡니까? 설명하다죠. 이렇게 say 동사형에서 뭐한다? 청자 앞에 뭐 적어준다? to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say 동사류는 뭐한다? to를 적고 청자 적고 내용을 적는다, 그죠? tell 동사는 뭐 쓴다? 청자 앞에 to 안 쓰죠. 그리고 바로 내용 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말하는 동사들, 설명하다, 선언하다, 그죠? 제안하다, 이런 말들 보다 say 동사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앞에 뭐 적어주라? 이렇게 to를 적어주어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네요. 그죠? 사실 이번에 익스플레인 2가 잘 안 보여요. 시험 치고 나서 잘 보이는 이런 것들이니까 좀 기억해 놓으세요. 나는 이해할 것이다. 왜 그것이 어려운지. 그죠? 감목적어, 진목적어. 그죠? 맞아요. 원래 주어를 쓰고 운동사를 적었습니다. 목적어 적고 목적보를 적었는데 여기 목적어 자리에 명사나 ing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투부정사나 대절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요 자리에 있던 얘를 어떻게 하고 is로 바꾸고 목적 보호를 적고 투부정사나 대절을 이렇게 적죠. 그리고 얘를 뭐라 부르고 얘를 감목적어, 얘를 진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to wait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is을 빼먹어도 안 되고요. 그죠? 아까 문제에서 뭡니까? to 앞 wait 앞에 to를 뺀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맞죠? 우연식 동사 목적 보호. 그러니까 목적 못 쓸 수 있다? 아니든 됐잖아요. 답은 뭐다? 웨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인데 죽었다. 맞죠? 죽으신. 뭐 후에? 수술 후에. 그죠? 치료하는 내부의 상처를. 그죠? 맞는 문장이네요. 그죠? 분명한 과거에서 과거 쓴 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죽었다 하고 결혼했다 라고 해봅시다. 그녀는, 그죠? 그는 죽었다, 10년 전에. 맞는 문장이다, 그죠? 10년 전에 죽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그는 뭐 했다? 죽었다, 10년 전 이래라고, 그죠? 그럼, 이 신스를 쓰면 뒤에 분명한 과거를 써주고 앞에 현재를 쓰면 되는데, 이 다이들을 쓰는 게 아니죠? 죽었다, 죽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다와 결혼하다 이렇게 죽고, 죽고, 죽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죽은 상태로 지속해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줬어야 된다? has been을 쓰고요. 형용사인. 대들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has been dead. 죽은 상태로 해왔다. 죽은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서 has been dead라고 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스를 썼죠? 그건 뭐다? 죽은 이래로, 그죠? 그가 죽은 이래로 10년 됐다죠? 원래는 뭐다? 앞에 뭐 써야 된다? has been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여기에 has been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 has been 대신에 그냥 is를 써도 괜찮죠? 그래서 요 문장도 맞는 문장이고, 얘는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는 결혼했다 10년 전에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죠? 그는 10년 전에 결혼했다. 둘 다 같은 문장이에요. 결혼했다 결혼해서 되는 거는 결혼한다 뭐 자체가 뭐다?
그냥 누구와 의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수동에 큰 의미가 차이 없고, 그냥 단지 만약에 He was married 라고 쓰면은 또 어떤 의미가 가집니까? 그는 기혼자라 이런 말이 들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기혼자다. 그런데 자 보세요. 10년 전 이래로 결혼해왔다는 뭐다? 결혼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되어진 상태로 왔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has married가 아니고 has been married 라고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한 개만 더 정리할게요. 그는 그녀와 그죠? 아, 깔리겠다 그죠? 그녀와 결혼했다 저 그죠? 그러면 만약 여기 내가 by를 썼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여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야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중매한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매한 사람, 중매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다가 by가 아니고 내가 with를 썼어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데리고 그런 거니까. 이 남자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하나 데리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하려면, with two kids.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결혼한 거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to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to her. He was married to her. 이렇게 써야지, 그와 그녀가 결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 제품이 그죠? 내일 배달되지 않는다면 가정법 미래죠? 그죠? 뭐다? 확실히 될 건데 그죠?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should 더하기 동사원형을 쓰고 주어 쓰고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원형을 쓰면 얘는 가정법 미래인데 얘는 뭐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벌어진다면, 내 생각에 안 벌어질 것 같은데, 벌어진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다? 내일 배달되지 않는다면, 배달될 건데, 혹시나 배달 안 되면, 그죠? 그들은 뭐 할 것이다? 그것을 나무랄 것이다. 그죠? 불평할 것이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이프를 생각하면, 그죠? 슈던트가 앞으로 오고, 동사 주어 바뀌고, 어문 아니에요? 아니, 문음표가 없잖아요. 그게 뭐다? 이건, 아, if가 생각할 땐 뭐가 된다? 가정법이 되는 거죠. 그죠? if가 생각할 땐 뭐가 된다? 가정법이 되는 거죠. 그들은 불평할 것이다. 그죠?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만약 그 제품이 내일 배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하다? 그것에 관해서, 그죠? 근데 뭐니까? 여기는 뭐죠? 능동수동이죠. 지가 배달되어지니까, ing가 아니고, pp로 적어줘야 되니까, 얘는 틀린 게 되겠네요. 그죠? 그는 보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any other 비교급에서 비교급이 나왔는데 any other 쓰는 게 뭐다? 단수 써야 되죠. 그러니까 plays가 아니고 player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그는 그죠? 그는 very가 아니죠. 비교급이지만은 뭐 쓴다? very가 아니고 마치 even ~~에서 틀렸죠. 그죠? 그 다음 much more, 그죠? than이죠. as가 아니고, 여기는 뭐 써야 된다? than 쓰는 거죠. 그죠? than. 그죠? 자. 여러분, 2번 같은 거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잔실수가 자주 하고, 출제자들은, 그죠? 그저 먹기 문제로 출제를 해주는, 사실은 2번 같은 문제는 뭐다? 출제자들은 그저 먹기 문제로 출제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저 먹기 문제,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이 그냥 관과하고 넘어가서,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죠? 무슨 말이야?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틀릴 수밖에 없지만, 절대 2번 같은 문제를 틀리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그죠? 저 10회 했는데,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문제 풀기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뭐 하다?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좀, 그 문제에 나오는 문장들을 좀 외우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 문장들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